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 22일 국가 전문 공인 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킬로그램당 평균 459mg 정도의 폼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문제 고객 증정용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고객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제품 소지 고객들에 한해 새로 제작된 증정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스타벅스 3만 원권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와 별도로 음료 쿠폰 세 잔은 그대로 다음 달까지 제공합니다.